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쪽 안쪽, 안쪽에서 필름을 제거해줘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 케이스에 맞게 덮어 씌워줘요. 네, 여기 보시면 괜찮죠? 그쵸? 네, 요렇게. 요런 느낌. 자, 이제 요것도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안 보이죠? 대박이죠, 진짜. 안녕하세요, 짐블로거 채널입니다. 제가 아이폰 XS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쪽 보시게 되면 제가 끝에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필름이 살짝 금이 갔어요. 만약에 필름이 없었다라고 하면, 네, 제품에 손상이 있었을 텐데, 정확하게 필름만 딱 손상이 돼가지고 필름을 갈아야 되는데 하다가, 네, 필름을 몇 번 바꾸긴 했어요. 그런데 내구성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주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뭐 바꿔봤자 의미가 있나 라고 하던 시점에 벨랩에서 정말 신기한, 네, 스마트폰 강화 필름 리뷰할 수 있도록 제품을, 네, 지원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이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네, 다른 스마트폰에 이제, 네, 아이폰 XS이긴 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와 진짜 좋아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특히 저처럼 이제 회사를 막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전철이나 그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핸드폰을 종종 만지시는 분들, 네, 이거 무조건, 네, 강추드립니다. 거기에다가 가격도 저렴해요. 네, 만원 초반대. 보통 필름 다 만원 초반대인데 이거는 만원 초반대에다가, 네, 특별한 기능들이 여기,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영상 조금만, 네, 조금만 더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벨랩 스마트폰 강화 필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 리뷰를 결정하게 된 그런 특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네, 그냥 똑같죠? 일반 필름. 네, 그렇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왜 대박이냐면 붙이는 게 진짜 너무 쉬워요. 이게 너무 쉬워서 제가 뭐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와디즈 아시죠? 펀딩하는 사이트. 이게 펀딩에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앵콜로 펀딩을 지금 또 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와디즈 펀딩하자마자 그냥 달성을 해버리고 몇백 퍼센트더라? 네, 그냥 초과를 해가지고 인기가 진짜 엄청나요. 아마 그분들 이 제품 받으면 진짜 만족해가지고 아마 몇 개 좀 쟁여두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제품이 진짜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보호 필름이 아니에요. 네, 여기 보시면 약간 꺼뭇꺼뭇하죠? 이 꺼뭇꺼뭇한 게 보니까 사생활 보호 필름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것 같은데 옆에 살짝만 이렇게 봐도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화면이 꺼졌는데 그냥 화면을 뭔가 터치하고 있는 느낌? 네, 그 정도로 진짜 안 보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크래치에 진짜 엄청 강하다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 지금 제가 한번, 네, 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네, 스크래치를 해도 스크래치가 잘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지금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까지는 이제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어찌됐든 그런 스크래치에 강하다 보니까 저처럼, 네, 이런 식으로 깨져나가진 않겠죠. 이거 진짜 약간 툭 건드렸는데 그냥 쭉 나가버려가지고 아, 이거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필름 구하느니 뭐 금액도 저렴하니까 차라리 이 필름 구입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아니면 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네, 이렇게 뜯습니다. 뜯게 되면, 네, 이 안에 이렇게 요게 있고 간단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뭐 설명서 볼 필요 있나요? 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네, 여기 닦을 수 있는, 네, 약간 물기가 있는 거죠. 알코올 솜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패드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융, 네, 융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 제거, 마지막에 이제 붙이기 전에 먼지 제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지 제거를 할 수 있는 스티커가 넉넉한 크기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네, 요렇게, 네, 이렇게 필름이 있어요. 근데 필름이 특이하죠?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리뷰를 하는 제품은 아이폰 XS 제품이고 아이폰 XS 말고도 다른 여러가지 스마트폰 기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입하실 때 본인이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지 보시고 이 제품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해요. 그냥 결국은 이 스마트폰에 그냥 올려놓고 이 스티커를 떼면 끝납니다. 네, 끝.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보통 영상을 10분 내외로 올리는데 이거 리뷰하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영상이 금방 끝날까봐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네, 제 거 이제 깨진 필름 뜯어버리고 필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 필름을 이렇게 떼버릴게요. 네, 저는 이거는 이제 미니소에서 저렴하게 이제 돈 주고 산 필름이거든요. 근데 급할 때 뭐 붙이면 괜찮아요. 근데 내구성이 영, 진짜 이거 약간 못 써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닦아야겠죠. 열심히 닦겠습니다.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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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득. 네, 제가 효과음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제 입으로 내고 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네, 이렇게 알콜로 된 솜으로 한번 닦아주면 네, 역시 제 거 엄청 깨끗해요. 조만간 이제 중고로 팔 때가 됐거든요. 제가 아이폰 11 프로 제품을 미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조만간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열심히 잘 사용했던 네, 아이폰 XS 네, 필름을 한번 붙여서 사용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 됐고 그리고 먼지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필름, 네, 이 스티커로 먼지를 떼줘요. 보통 이런 거 하면 이제 화장실에서 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제가 옛날에는 이런 거 되게 꼼꼼하게 막 하고 그랬는데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이런 게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충 먼지만 제거를 하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쪽 안쪽. 안쪽에서 필름을 제거해줘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 케이스에 맞게 덮어 씌워줘요. 네, 요렇게. 그리고 그럼 이렇게 케이스가 딱 맞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네, 딱 맞아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잘 잡고 이 스티커를 그냥 떼줍니다. 자, 한번 떼볼게요. 느리게. 네, 좀 저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떼질 수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스티커를 잘 벗겨줍니다. 이 스티커 모양대로 뭐 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살짝살짝 네, 조금 걱정되면 융으로 살짝살짝 밀어주고 기다려요. 5, 4, 3, 2, 1. 네, 이러면 이제 붙게 되는데 좀 뭐 기포 같은 경우는 좀 시간 지나면 어차피 사라져요. 근데 뭐 조금 빼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쭉쭉 밀어주면 네, 기포가 빠집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께 좀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기포를 좀 어느 정도 빼서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먼지가 살짝 들어가긴 했는데 네, 뭐 그렇게 크게 네,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나름 깨끗하게 잘 붙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괜찮죠? 그쵸? 네, 요렇게 요런 느낌. 자, 이제 이것도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안 보이죠? 대박이죠, 진짜. 이렇게. 특히 전철. 아, 전철. 전철 타면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영상을 보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아시죠? 그런 느낌. 네, 옆에서 같이 웃고 있어요, 저랑.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거죠. 옆에 대면 더 대박이에요, 진짜. 요렇게. 네, 반대쪽 요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을 때 옆 사람이 진짜 내 화면이 아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통 다른 사생활 보호 필름 보면 옆에 봐도 아 대충 어렴풋이 약간 좀 보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진짜 핸드폰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괜찮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선명도가 진짜 깨끗해가지고 정말 좀 만족스러운데 그런 제품입니다. 거기다가 스크래치. 네, 스크래치 강하고 네, 뭐 이 정도면 오늘 리뷰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 여백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 네,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감 처리가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다. 어정쩡한 제품 사느니 네, 이 필름을 사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필름을 좀 몇 개 쟁여놓거나 아니면 아이폰 11 제품 있으면
좀 바로 주문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펀딩하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준다고 해서 제품을 살 수 있을지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블로그로도 좀 정리해가지고 올릴 예정이니까 제 블로그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확인해주시면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사진 네, 사진들로 구경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밑에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